오늘은 테슬라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는 처음 인사 나눠주시나요? 9시 프로에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네, 저와는 또 처음 인사를 나눈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테슬라 아저씨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테슬라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 기울이셨던 거예요? 저는 2012년, 13년 이제 대학교에서 하고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예. 제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테슬라 얘기하고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를 얘기했었습니다. 네, 됐죠. 네, 자 차 관련해서 계속 강의하셨고 전기차 네. 얘기 오늘 해볼 건데 네. 이 전기차 산업 아주 폭발하기 전에 지금은 조금은 둔화되어 있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캐즘에 진입해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테슬라도 보면 인도량도 둔화하고 마진도 둔화하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6월에 이제 책 내시는데 거기 저서에서 제가 챕터 하나를 보니까 전기차 수요 감소는 오해라는 챕터를 빼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를 좀 들어보시죠. 우선은 2023년 정확하게 저희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에서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죠. 배터리 EV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 한 120만 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장률을 보면 2022년 네. 전년도 대비 약 53%에서 54% 성장률이에요. 50% 성장률이면 작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67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성장률 한 24%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한 200만 대가 팔리면서 성장률이 37%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률을 20%, 30%대, 50%대를 기록하는 것을 이거를 갖다 캐즘이라 얘기하는 것은 한국적인 현상에서 지금 나오는 해석이에요. 한국은 역성장을 했거든요. 2023년. 그러니까 한국이 매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외딴 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해외 언론들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장률이 둔화됐다예요. 성장이 둔화됐다가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서 2022년의 성장폭 대비 2022년에서 2023년의 성장폭이 둔화되었다라는 거지 성장률이 둔화된 거하고 성장이 둔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의 기대 효과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생기면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가장 주요하게는 포드나 GM, 특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 크라이슬러하고 GM을 갖고 있는데 2023년 전기차 모델을 하나도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도 공장 재정비를 하면서 대형 뭐 SUV라든지 뭐 픽업트럭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제품들을 내놨지만 사실은 대중적인 차들을 갖다 내놓지 못하면서 모델 팔레스에서 실패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 2024년도 지속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가장 중요하게는 고이자율이죠. 이자율이 높다라는 네. 것은 할부금융의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네. 실질적인 어떤 구매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집 다음으로 보통 비싸다고 하는 자동차에 대한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웠던 한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1분기 때 실적이 감소했지만 판매 실적은 감소했지만 예를 들자면 작년 4분기 때는 비아디가 테슬라를 추월했었잖아요. 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적으로 볼 때는 1, 2, 3월이 가장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하지만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자동차 부분의 프로핏 마진, 순이익률은 증가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또는 자동차 전체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차의 공세입니다. 네.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네. 미국 기업, 유럽 기업, 한국 기업, 한국 현대 기아차까지도 대단히 위협적으로 느낄 정도로 중국차의 전기차의 성능과 퀄러티 부분이 결코 서구 기업들이라든지 한국 기업들이라든지 선진 기업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능가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라는 것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제로 테슬라의 전략 수정 뒤에 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전략 수정을 낳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기차로 어차피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기도 하고 동시에 AI 기업이기도 하고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고 로봇 기업이기도 하지만 무게 중심을 이제 자동차에서 AI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동차 부분에서의 경쟁에서 중국차를 압도할 수 있다라는 압도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그 경쟁 우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금 AI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전략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성장 둔화와 성장률 둔화는 반드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까 그 캐즘이 한국적 표현이다. 한국적에서 좀 크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지는 게 외신도 많이 살펴보실 테니까 네. 그러면 캐즘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나요? 어때요?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요. 캐즘,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블룸버그에서 작년 8월에 네. 이제 보도가 나왔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도가 나왔던 것들은 미국의 이제 대리점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구매해서 판매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구매하는데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EV의 네.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불만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불만들은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판매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백악관과 예를 들자면 이러한 딜러들 간의 대화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블룸버그하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하면서 성장 둔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성장률이 아니라 그로스가 이 슬래시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블룸버그는 정정을 해요. 성장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된 거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번 오피니언 란에 캐즘이 있다라고도 분석을 한 글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 전달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것을 캐즘을 일반화시켜버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한국계 전기차 시장의 역성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 세계 시장하고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한국적인 시장 상황들이 결합되면서 캐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한국 언론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또 지난 겨울에 혹한이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추운 날씨가 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충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더라 뭐 이러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불만들과 연결이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확산되면서 캐즘이라는 것들이 증폭되면서 저는 한국에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발 더 들어가서 한국 투자자들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테슬라 요인들을 일단 먼저 점검을 제가 쭉 할 거고 네. 나중에 그 전략 수정했다라고 말씀하신 네. 부분 여쭤볼 거예요. 네. 그 차량 가격 하향하고요. 네. 또 인력 감축 이런 생산 비용 이제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인력 감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물론 대단히 미국적인 노동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라 그랬냐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일종의 테슬라는 이미 큰 기업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의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금 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슈퍼차저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 부분에도 계속해서 모델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직원들을 빠르게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어. 이 부분은 우리가 접자. 그러면 이 접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된 인력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거를 지금 테슬라가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세 번째거든요. 정기적으로 규칙성을 가지고서 인력 감소를 해왔다라는 부분에서 인력 감소는 특히 2023년 AI 붐이 일기 전에 2022년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하면서 효율성을 높여내려고 하는 즉 수익률을 높여내려고 했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 올해 사실은 이자율이 한 두 번 정도 다 떨어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었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들이 중국 자동차들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는 만 달러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15,000달러, 2만달러, 3만달러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가격에 대비해서 20%에서 30% 이하 저렴한 차량들이 중국에서는 경쟁력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맞춰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격 인하를 근데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이번에 1,4분기 때도 나왔지만 1,4분기가 작년 그러니까 4분기 대비해서 평균 자동차 가격의 생산 비용이 1,000달러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슬라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은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기술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물론 수익률이 더 떨어진 이유는 그 비용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판매 가격이 떨어졌던 비율이 더 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 그래도 10%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전후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빅쇼트 영화 빅쇼트 실존 인물이 네. 테슬라 주가 한 $50 선이 적정하다.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 막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테슬라 고평가는 그럼 억측인가요? 당연히 아니 타당성이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고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예. 뭐 토요타보다도 평가가 높고 사실은 뭐 GM이나 포드 이런 데를 합친 데보다 높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2020년
1분기에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했던 부분이 90%였어요. 그리고 2023년 1분기 때는 이것이 86%로 줄어들고 올해 2024년 1분기 때는 81%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전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2년, 2023년 해서 테슬라의 전체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다른 부분의 섹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에너지 부분입니다. 메가팩이라고 하고 있는 이 대용량 저장 장치가 순이익률도 23%나 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자동차에서보다 에너지에서 훨씬 더 많은 매출과 순이익을 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지금 노스롭이라든지 이런 데 공장 생산 라인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상하이에서도 메가팩을 짓려고 하는 공장이 건설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그것이 완공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가팩 성장이 대단히 크게 한 축을 차지할 거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AI 기업으로서 이 테슬라가 전환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전략 수정의 핵심은 AI 생태계로서 테슬라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전략 수정의 핵심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투자적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매출로 기록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출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건 뭐 메가팩은 지금 에너지 사업 부분은 매출로 기록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가 지금 FSD, 그러니까 FSD에서의 매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FSD가 이번에 대단히 질적 전환을 하면서 대단히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FSD 고객에 대한 수치를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발표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간접적으로는 신용카드 어떠한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요번에 한 달 동안 FSD를 무료로 풀었었는데 그다음에 남은 사람이 한 3%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율 그러니까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이 FSD 매출이 저는 빠르면 올해 2분기 실적부터 늦으면 올해 한 말 4분기까지는 실적에서 FSD 실적이 따로 표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서비스 영역으로 뭉뚱그려서 자동차 보험과 슈퍼차저하고 같이 쓰이고 있다면 이 FSD에서의 매출이 만들어지느냐 또는 올해 하반기 내로 중국에서의 FSD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네. 또는 지금 뭐 바이두가 지금 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라이센싱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전통 자동차 기업 포드라든지 일본 기업이라든지 또는 현대 기아차가 만약에 FSD를 자신들의 자율주행 기술로서 채택을 하면서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면은 테슬라의 어떤 그러니까 전략적인 전환 즉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실적으로서의 증명 이것이 나와야 저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메가팩, 그러니까 메가팩 말씀하신 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 네.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숫자가 찍히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FSD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구동력 엄청 내리지 반절 정도로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네. 오티머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너무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있을 텐데 물론 이 AI로의 기업 전환이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영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네. 에너지팩과 저기 메가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4기가와트가 판매되면서 되게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는 생산 네. 라인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벌써 2025년 하반기까지 솔드아웃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에서의 생산량에서는 솔드아웃이 이미 됐고요. 돼 있고요. 내년까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메가팩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영어로 해서 들어가 보면은 솔드아웃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2026년에나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생산 설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걸 예측해서 솔드아웃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판매 실적에서는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지금 재생에너지로의 어떤 전환, 아리백이라든지 넷제로의 환경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에너지 사업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죠. 있을 때 네. 여기서 재생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M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메가팩이라는 것은 지금 메가팩의 가장 큰 고객들 중에 하나가 애플이나 구글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에서 메가팩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FSD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델 그러니까 버전 12 가 적용이 됐고 여기에 이제 엔드투엔드 AI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4월 10일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무료로 풀었습니다. 무료로 풀었다라는 것은 우선 테슬라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에서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 문제를 도저 슈퍼컴퓨터의 확장과 함께 이걸 해결을 했죠. 예. 그러면서 FSD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였냐면은 그러니까 4월 11일 날 기준에서 10억 마일 정도가 FSD 주행 거리였어요. 누적된. 예. 그런데 4월 21일 날 13억으로 증가합니다. 13억 마일로. 예. 그러니까
그 10일 만에 3억 마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써보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데이터의 승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을 내린 이유는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거죠. 199달러, 월 199달러에 FSD를 쓴다는 것은 만족감에 있어서 지불의사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대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9달러로 내는 건 저는 의미 있는 가격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90달러로 내려도 99달러로 내려도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수익률이 80%를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어차피 한 개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 만드는 지금 FSD를 버전업시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해서 확산된다고 해서 한 개 비용이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대단히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가격을 내리는 것이 나쁜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네. FSD 소송 리스크는 괜찮아요? FSD가 아니라 소송 리스크는 이제 오토파일럿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토파일럿과 FSD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제품입니다. 네. 솔루션도 완전히 다른 거고 설명해 주세요. 네, 한국에 있는 것이 오토파일럿인 거고 한국에 있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하는 이런 어드밴스드 어시스턴트 우리 보통 차량을 주행선을 바꾼다든지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앞에 차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린다든지 이런 것이 오토파일럿인 거고요. 이 오토파일럿에 소송을 걸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FSD라고 생각하고 FSD도 슈퍼바이저스 사람들이 계속 감독하고 손을 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촬영하느라고 이제 손 안 대고 있고 막 이러니까 고발을 당한 거죠. 왜 충분하게 경고를 주지 않는다. 즉 손을 뗀 것을 감지했을 경우에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준다든지 핸들을 흔들어서라도 계속해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놓게 이러한 위험성들을 갖다 증가시킨다는 거에서 고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오토파일럿과 FSD는 완전히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질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라는 거고 FSD는 지금 현재 북미에서만 작동하는 공식적으로는 레벨 2의 자율주행 기술인 거고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레벨 3에 가깝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제 FSD가 이제 좀 버전이 많이 이제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12.4로 지금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12.4나 12.5부터는 레벨 3에 준하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이제 평가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로보택시 얘기해 볼게요. 8월에 이제 서비스 공개가 되는데 이거 중국에서 지금 테스트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우선은 8월 8일 날 공개되는 것은 로보택시 서비스의 시작이 아니라 컨셉의 공개죠. 예. 차량의 그렇죠. 공개고 뭐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컨셉의 공개인 거고 이 컨셉을 공개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만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충분히 크지만 중국 시장이 지금 제1의 자동차 시장인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거고 그리고 사실 중국 기업들의 자율주행에 대한 지금 투자도 어마어마하고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미국의 어떠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이런 도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은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고속도로가 아니라 중국의 사람들이 많은 이런 도심에서의 자율주행 능력들을 실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라는 것은 로보택시 산업이 충분히 시장을 열매 있어서 규모 있는 시장을 중국에서 더 빠르게 열 수 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서는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미국을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 기술이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테슬라에게는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바이두랑 협업을 하면서 같이 로보택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자율주행 규제 세니까 조금은 중국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게 아니었나 그 말씀은 수용성이 좋다라는 건 그 부분이죠. 정부 당국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수용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중국이 우호적인 시장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마침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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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주신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렇다면 테슬라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있다면 꼽아 주세요. 이거는 시간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레임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이 저울과 같이 펀더멘탈과 이것이 마주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1년에서 15개월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계속해서 이 AI 기술들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로서의 매출 모멘트보다는 물론 자동차 부분을 볼 것은 뭐냐면 모델 2가 원래는 2025년 하반기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네. 이것이 2025년 상반기로 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라인이 아니라 기존 생산 라인에서 KPEX 투자를 갖다가 증가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모델 2를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모델 2가 진정한 의미의 모델 2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델 3의 변형이라든지 모델 Y의 변형이 나오면서 중국차에 대한 대응 속도를 차량에서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신모델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셔야 될 건 당연한 게 8월 8일 날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컨셉트를 내놓는가. 이것은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되는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의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신차 모델도 공개가 될 거예요. 네. 여기에서의 모멘텀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저는 일론 머스크가 오랄 리스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다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2024년 하반기에 테슬라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2025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2025년 초반이라고 해도 옵티머스가 실제 공장에서 작동한다라면 아마 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이 부분도 테슬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로보택시, 그다음에 신차를 한번 보시면서 네.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쫓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못 나눠주신 말씀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테슬라 얘기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